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아, 밥 안 먹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세상이 진짜 밥 안 먹을 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의사입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행동학에 더 관심이 많고 행동학을 주 진료로 하고 있는 행동학수의사인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세상이는 어떤 사료를 먹나요? 선생님은 사료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 밥 안 먹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양학을 막 그렇게 많이 공부한 수의사는 아니에요. 사실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진짜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주위에 유명한 영양학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이 연구 자료나 논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다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만의 사료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우리 세상이가 어떤 사료를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선 하나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먹여보지 않았던 거, 제가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은 믿으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이 주위에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저만의 기준들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소 균형이에요. 저도 밥 먹을 때 막 영양소 균형을 맞춰가면서 먹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양소 균형을 맞춰줬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양소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기준은 없는데 미국의 AAFCO와 유럽의 FEDIAF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뒷면에 이렇게 보면 AAFC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뭐 아니면은 FEDIA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들을 준수해서 영양소 균형을 맞춘 사료인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신선한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신선한 재료하면 뭐 그게 그냥 더 비싸기만 한 거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연구 자료들을 보면 생육과 밀, 한글로는 육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런 육분과의 단백질의 흡수율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선한 것들이 건강에 좋겠죠. 흡수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GMO나 원산지, 신선한 재료를 쓰는지를 우선 두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아도 안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기호성을 따집니다. 수의사로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강아지 사료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굶기면 먹어요. 굶기면 안 먹는 아이들 없어요. 당연하죠. 저도 진짜로 쫄쫄 굶기면 제가 싫어하는 음식들, 저 비린 음식 잘 못 먹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마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보호자분들의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죠. 걱정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잘 먹는 걸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세상이도 상당히 미식견이라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굶기세요. 굶기면 다 먹어요. 근데 사실 내 자식이라면 얘가 싫어하는 음식을 굶겨서 정말 배고파 죽겠을 때 억지로 먹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안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보호자분들의 심정을 느끼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더 맛있고 좋은 걸 찾아주자 라고 하다가 저도 이제 사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플러스 알파인데요.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매력적인 요소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원료가 약간 케이지 프리, 그래도 동물 복지에 신경을 쓴 원료다. 그리고 친환경. 네, 무슨 사료가 친환경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친환경적인 원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곤충이거든요. 세상이가 곤충 사료도 하나 먹고 있어서 이것도 다음 편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친환경적인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플러스 알파, 네 번째 기준이 됩니다. 지금 한 1년간 꾸준히 먹고 있는 대상이의 첫 번째 사료 라인업 스텔라인 추이스입니다. 제가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스텔라인 추이스가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짚어 나가 볼 건데요. 스텔라인 추이스, 이 사료 이름 자체가 유기견 센터에서 스텔라와 추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이 생식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큰 회사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동결건조 사료에서는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마음에 든 건 이건 네 번째 기준 플러스 알파인데요. 저 같아도 제 이름보다는 뭔가 저의 첫 강아지 슈나나 둘째 버블이나 세상이 이름으로 된 걸 뭔가 하고 싶은데 강아지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실제로 사회공헌 사업 저도 그런데 목표가 좀 있거든요. 뭐 유기견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스텔라인 추이스 사료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유기견들이나 사회공헌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네 번째 기준 플러스 알파에 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생식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생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사료가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생식의 장단점이 뭘까요? 우선 생식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신선한 재료예요. 어떤 사료들 뒤에 보면 영어로는 MEAL, 밀이라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한국말로는 육분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먹고 남거나 아니면 좀 비싼 부위로 먼저 떨어져 나가고 뼈나 아니면 다른 뭐 내장이나 거기에 붙어있는 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렌더링이라고 해서 다 갈아버린 거를 우리가 밀, 육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육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육보다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료 뒤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뭐 30%다 라고 하지만 생육이 30%인 것과 밀이 30%인 것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그 흡수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신선한 재료가 중요한 건데 생식은 내가 눈으로 보고 진짜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는 우선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료를 만들다 보면 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도 있잖아요, 사료가. 그러다 보니까 천연 보존제나 아니면 합성 보존제가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생식에는 이런 보존제가 없다 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단점을 보자면 첫 번째가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아무래도 진짜 생식을 하고 조리를 좀 잘못하다 보면 뭐 이런 기생충이나 아니면은 대장균 이런 것들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봐요. 바로 영양 불균형이에요. 제가 첫 번째 사료를 고르는 기준 영양소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식을 그냥 만들어 줬을 때 이 영양소 균형을 만들어 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네랄,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40종의 영양소들이 나오고 이게 또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에 따라서 또 조리 방법에 따라서 흡수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너무 복잡해요. 실제로 제가 친한 영양학 전문 선생님이 진짜 자연식 생식을 해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모발검사를 해봤을 때 균형 맞춘 아이가 딱 한 마리 있었대요.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다른 영양학 수의사 선생님의 강아지. 그만큼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그냥 자연식 생식이나 화식처럼 만들어주고 이럴 때 영양소 균형을 맞추기 힘든 것에 대해서 좀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건사료보다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인 공법으로 나온 게 스텔라앤추이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동결건조 방법입니다. 동결건조 사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결을 통해서 급속히 얼려서 수분을 빼내는 방법을 말해요. 수분이 있으면 막 부패하고 오염되고 그러다가 이제 식중독균 같은 것들이 막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결건조 방법이 일반적인 건사료처럼 뭐 튀기거나 막 이러는 것보다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식에 가까운 맛과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동결건조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동결건조가 더 좋냐, 일반 건사료가 좋냐 전문가들끼리도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건사료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쉬워요. 근데 동결건조들은 이거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동결건조들도 이런 영양소 균형을 맞춘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영양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양소 균형만 맞는다면 나는 동결건조 사료를 급여할 것이다. 스텔라앤추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기준인 영양소 균형 맞습니다. AAFC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결건조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기호성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식견이라서 먹다 보면 좀 질려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료 라인업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먹이는데 특히 스텔라앤추이스의 동결건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려하지 않고 1년 넘게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우선 동결건조나 이렇게 스텔라인 트위스 제품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제품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디너 패티라고 쓰여 있는 제품이 있고요. 밀믹서라고 써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블이라고 써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너 패티라고 써 있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나도 뭐 이런 거 해봐야 되나? 이런 거? 이게 디너 패티입니다. 우선은 디너 패티는 이렇게 햄버거 패티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료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영양소 균형에 맞게 조합을 한 다음에 동결건조를 해서 이거 하나가 사료인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부셔서 물에 불려서 주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주면 세상이가 엄청나게 잘 먹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면 치아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건사료 같은 거 먹으면서 딱딱한 게 잇몸도 자극해주고 치석도 긁어 올려주는데 부드러운 것만 먹다 보면 잇몸이나 치아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양치에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양치만 잘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현실적이에요. 비쌉니다. 이것만 먹이기에는 사실 저도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요. 이건 약간 끝판왕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밥을 안 먹을 때 그래 그때는 내가 그냥 다 동결건조로 해줄게 라고 해서 좀 남겨 두고 싶어요. 근데 뭐 부담이 없으시고 우리 아이가 너무 미식견이다 그러면 동결건조로만 가셔도 영양소 균형 맞고요, 신선한 재료고요, 기호성은 제일 좋을 거고요, 모든 기준에 다 부합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노입니다. 밀믹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모양의 크기밖에 없습니다. 이 디너 패티 주식 사료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밀믹서예요. 원래 일반 먹는 사료에다 부셔서 이렇게 가루로 부서지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토퍼라고 하죠. 토퍼처럼 섞어줘서 원래 먹던 사료나 일반 건사료의 기호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밀믹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 키블이거든요. 키블이 건사료라는 뜻이에요. 그 건사료랑 똑같죠.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스텔라인 트위스의 키블 같은 경우에는 튀기거나 하지 않고 오븐 베이크 방식을 써서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했고요. 이 키블 겉에 보면 살짝 보이는데 제가 아까 부셔뜨렸던 이 동결건조가 코팅돼 있어요. 네,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호성을 좀 더 높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결건조 되게 신선한 재료를 썼다고 했죠. 재료가 모두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결건조가 더 맛있게 이 조리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결건조의 기호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방법은 뭐냐면 건사료에 밀믹서 3개에서 4개 정도를 부셔서 비벼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건사료와 밀믹서를 섞어서 기호성을 높인 상태에서 세상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밥 안 먹는 강아지들한테 일반 건사료보단 동결건조 사료가 기호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동결건조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이 진짜 밥 안 먹을 때 야 얘 이렇게 오늘 안 먹지? 라고 할 때 쓰는 약간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진짜로 어떻게 먹이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동결건조만을 주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걸 그대로 주는 분도 계시는데 이 안에 수분이 차게 되면 너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부시거나 아니면 물에 섞어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식으로 주시면 아이한테 맞는 급여량을 뒷면에서 확인을 하시고 세상아 냄새 맡았어.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주는 것보단 물을 좀 넣어서. 그래도 얘가 이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 계속 좋아하는 건 별로 없어요. 간식마저도 이제 좀 오래되면 좀 싫어하는 면들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먹는 게 가장 기호성이 좋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먹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끝판왕으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 그거랑 아직까지는 좀 경제적으로 저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디너 패티만을 주식으로 줬을 땐 지금 실제로 세상이한테 주는 방법은 키브를 주고요. 디너 패티와 똑같지만 모양만 조금 더 작게 해서 토퍼로 사용하는 밀믹서를 이렇게 부셔서 줍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평소에 세상이한테 주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도 가끔은 이 방법을 이걸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끝판왕이 있습니다. 저 이것도 보호자님들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동결건조에 아까 제가 뭘 섞었죠? 물을 섞었죠. 근데 물 섞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기호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걸 쓰냐면 지금 스튜와 브로스가 있는데 브로스 토퍼를 사용합니다.
물 대신에 이 브로스토퍼를 여기다가 조금 뿌려서 섞어주면 기호성이 엄청납니다. 이 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수.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조금 뿌려줍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팩 보관은 어떻게 해요? 이거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얼마 동안 뭐 냉장 보관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똑똑한 보호자님들이 저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브로스토퍼를 얼음판에다가 딱 분배를 하고 얼려놓으세요. 얼려놓은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분배하기도 쉽고 오랫동안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밥에 섞어줄 때도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의 다 잘 뿐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만든 최강 기호성 우리 세상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 이제 세상이한테 한번 줘볼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기다려. 옳지. 어 이뻐. 어 이뻐. 이렇게 세 가지 건사류, 동결건조, 그리고 브로스 섞어주면 이렇게 아주 잘 먹어요. 아 이게 자식들이 잘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게 이런 이유인 거야. 완밥했습니다, 완밥. 네, 오늘 제가 우리 세상이의 사료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세상이는 어떤 사료를 먹나요의 1편 스텔라인 치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사료를 계속 바꿔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상이 사료 라인업의 두 번째 곤충 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세상이도 안녕. 배부르지 너. 응? 안녕.